농담이었네, 지난번에 한 말. 놀리면 안 돼요, 나이 든 사람을. 좀 재미는 있었어요. 고마워. 결국 와줬네. 진짜 든든하다. 드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, 참 맛있게 됐네. 재진 군도 이리 와요. 잠시만요. 좀 복잡한 얘기거든요. 아드님이 우루과이에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죠? 6인승의 작은 경비행기 사고로요. 예, 그래요. 이거 제가 지난 연휴 때 우루과이 여행 갔었거든요. 작은 해변이 있는 뿐따델 에스테라는 마을에 아주 작고 예쁜 호텔에 묵었었어요. 아드님이 탄 비행기가 떨어진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죠. 거기 사장님이 니네 코리언이냐고 묻는 거예요. 파도에 떠밀려온 걸 주우셨나 봐요. 가방 안에 들어있었는데 옷가지에 둘둘 쌓여서 비닐봉투까지 씌워져 있었대요. 그 여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이태비 해변으로 떠내려온 게 1998년 겨울이었다고. 우리 아들이 죽은 해네요. 이걸 주운 아줌마가 이 테이블 들어봤는데 한국말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. 다음에 호텔에 한국 사람이 오면 테이블에서 이 남자가 뭐라 그러는지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.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대요. 들어봤어요? 예. 뭐였죠? 유언이었어요. 우리 아들 거 맞나요? 처음에 경찰서에 가져갔거든요. 그 해에 그 주변에서 무슨 사고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. 그랬더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막 칸도로 다루는 거예요. 그 왜 유심히 보관소에 있는 물건처럼요. 그래서요? 잽싸게 저희가 다시 챙겨서 나왔죠. 아저씨 알아내느라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요. 아드님이 이승민 씨 맞죠? 네, 맞아요. 네, 우리 아들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늘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. 들어보시겠어요? 카세트가 어딨더라? 아버지를 용서했어요. 미안해요.
정말 죄송했어요, 아버지. 강민호? 아드님이 아버님을 용서했어요. 죄송합니다, 아저씨. 이 테이프 가짜예요. 이거 우리가 다 꾸며낸 짓이라고요. 출판사에 연락해서 아드님 목소리로 녹음된 인터뷰 테이프 구했습니다. 그걸로 편집해서 만들었다고요. 재준아! 아니에요. 진짜예요. 제가 우루과이 갔을 때 거기서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. 분다델 에스테바다 정말 무지 아름다웠단 말이에요. 거짓말이에요. 믿지 마세요. 거짓말 아니야. 거짓말이잖아. 아니야. 아까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나? 두 사람 오늘 처음 만난 것 아니에요? 감쪽같이 잘하고 있었잖아. 너 이러면 안 되잖아. 왜? 아저씨 믿고 있었잖아. 정말 믿잖아. 그럼 마음 편해진다고. 내일부터 훨씬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? 아저씨랑 아드님 문제잖아.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. 끔찍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. 어떤 짓을 해서라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마음 편해지고 싶은 괴로운 사람의 심정을 네가 아냐고.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, 남의 손 빌려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편해지고 보자, 이런 거 약한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라고. 결국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. 그럼 왜 이 일을 시작한 건데? 이 정체가 뭔데? 남의 편지 배달이나 하고 왜 가끔은 직접 손으로 편지 한번 써보시지? 사실 자기가 직접 겪는 것보다 남 걱정해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. 이거 완전 겁쟁이 아니야?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겁쟁이. 다시 한번 말해봐. 100번 더 얘기해줄 수 있어, 겁쟁아! 겁쟁아! 진짜. 자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미안하지만 둘 다 오늘은 이만 가주지 않겠나. 혼자 있고 싶네. 난 이쪽으로 갈게.
크림? 설탕? 아, 아니요. 알았어. 매일 찍으시나 봐요, 사진. 왜 큰 태풍 있었잖아, 2003년에. 매미였지? 기억나? 네. 그때는 친구가 죽었어. 그때도 사진 찍고 있었지, 하늘. 무슨 일이 있어도 찍었어. 아들이 죽은 후로. 저기,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. 그 일 있고 나서 우체통 있는 들판에 한번 갔었어. 아무래도 나 편지를 읽은 것 같더라고. 화 많이 나셨죠? 아, 화 안 났어. 이래봬도 이 아저씨 어른이야. 자네들 여기서 대판 싸웠잖아. 네.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봤어. 누가 옳은가 하고. 네? 정말 내가 속아서 초근째 지냈으면 편했을까 생각해봤지. 계속 여기 깊은 곳에 남아있어, 아들에 대한 내 마음. 재중군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로 도움받는 게 옳은 걸까 싶어. 어쨌든 저희가 얘기 안 했으면 모르시잖아요. 하지만 말했고 다 들켰잖아.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마음속 얘기를 하질 않고 지냈는데 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있고선 고래고래 막으면서 둘이 싸우는 거 보면서 나를 위해 저렇게 싸우는구나. 나를 위해 그렇게 힘들게 테이프를 만들고. 화가 나긴 그냥 고마워지더라고. 그리고 난 신기한 게 하늘. 하늘. 그래, 하늘. 하늘을 계속 찍고 지내면, 이렇게 매일 하늘을 찍고 지내면 아들이 용서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. 내 마음에 전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. 이전에는 무슨 의무처럼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좀 달라졌어. 이제 말을 건네듯이 찍어. 편해졌지, 자네들 덕분에. 내가 한결 편해졌어. 고마워. 재중군하고는 화해했어? 아니요. 그 이후론 한 번도 안 만났어요. 정말? 그랬어? 재중군도 여기 왔었어. 그랬어요? 근데 멀리 갈 거라던데 외국 나갔나? 네? 아니 또 놀러 오라고 했는데 좀 뭐 멀리 갈 거라고 당분간 못 올 거라던데? 죄송해요. 저 좀 가볼게요.